안녕하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꿈과 현실적인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길을 선택할지. 내가 너무 좋아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위해서 아홉 가지를 포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한 가지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매번 새롭게 깨닫고 마음을 다잡는 것.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낙담을 한다든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그냥 제 자신을 믿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힘든 거는 너무 빨리 가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하자.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사실 계속 작업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이유를 항상 물어봐요. 그런 생각을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주어진 대로 살게 되잖아요. 누구나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은 건가?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제일 먼저 던져봐야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제 본능을 따라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빨리 해결해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내가 믿어야 될 건 나 자신뿐이고 정말 남들 눈치 안 보고 그런 게 뭔지도 몰랐고 그냥 바보같이 했어요. 저는 남들이 야 너 잘한다 열심히 잘하고 있어 전 그래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이러한 모습에 대한 나의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미래는 사실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장담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 진짜 제 상황에서 행복하냐 물어봤을 때 너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작업은 이런 거야. 내 작업은 이런 걸 너희가 느꼈으면 좋겠어. 이런 것보다는 더 멋있는 작업, 재밌는 작업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감동이나 감정을 좀 전달하고 싶어. 저마다 보이지 않는 매듭들이 다 있고 그걸 끊어진 걸 다시 엮고 다시 붙이고 그러면서 이 작업을 하는 게 뭔가 의미 있어지고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You know what it is that you want to do. Nobody knows what you're capable of more than you. And you can't let anybody else dictate what you should or shouldn't do. Or let anybody's passive-aggressive, you know, manipulation control you. Try doing whatever it is that you want, and if it doesn't come out right, then try again. No one is judging you. Don't do it halfway. Respect yourself as an artist. That way you can respect everyone else. And live your dreams.